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MX 이영미 고재환입니다. 선생님 네, 서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곡 야야는 정말 경쾌한 힙합 합수를 시작하고 중독성이 강한 피아노 비트와 그루비한 7트랩 비트로 요즘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노에 빠지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아메리카노에 비유한 그런 통통 튀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일단 포인트 안무를 먼저 소개시켜드리자면 찜꽁 춤이라고 합니다. 약간 옆에 있는 상대방을 너를 찝했다 약간 이렇게 찍는 그런 찜꽁 춤이라는 안무가 있고요. 살짝 보여주세요. 야야야야야 네, 약간 이런 찜콩 춤이 있고요. 킬링 포인트. 킬링 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브릿지 파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율동처럼 하는 동작이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저희가 숨어 있다가 짜잔 나타나서 예 하는 게 킬링 포인트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 시작 들어가는 부분에 영민이 형이 이제 랩을 하면서 딱 이렇게 안무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뭔가 탐나더라고요. 약간 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이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은 파트입니다. 저는 이제 동현이 후렴 부분이 가장 탐나지 않나. 아무래도 이 곡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동현이 보컬 파트입니다. 후렴 파트가 탐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믹스 매치 몰 시리즈 중에 이번에 마지막 몰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로 More Than Ever라는 앨범이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요. More Than Ever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장한 영민이와 동현이 모습을 가득 담았고, 사실 이번에 More Than Ever에서는 조금 더 남성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기존에 저희 팬분들은 영민이와 동현이의 어떻게 보면 통량한 이미지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이번 앨범에서는 소년과 남자 사이라는 이미지를 컨셉을 가봤고요. 저희가 영민이와 동현이가 남자가 되어가는 모습, 남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가득 한껏 담은 그런 앨범입니다. 그래서 몰 버전과 에버 버전이 그런 점이 차이지 않을까. 몰 버전은 조금 더 청량하고 소년미가 조금 세련되게 담겨 있다면 에버 버전에서는 조금 더 시크하고 남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득 담은 앨범입니다. 미니 앨범을 내주신다고 했을 때도 너무 행복했는데 정규 앨범이라고 하셔서 너무너무 좋았고, 일단 앨범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음악이 많이 실린다는 거에 굉장히 기쁨을 많이 느꼈어서 앨범 정규 앨범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재밌게 뿌듯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저희가 항상 곡에 참여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정규 앨범에 저희 대표님께서 또 많은 참여를 저희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던 점이 가장 큰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수월했던 곡은 솔로곡인 제 자작곡이 가장 그런 녹음을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 수정을 타이틀곡 야야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여러 차례 수정을 하고 해서 이번에 정말 나온 곡인데 굉장히 수정을 열심히 한 만큼 뭔가 곡이 잘 나온 것 같고 또 팬분들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정규 앨범에는 저희 참여 곡에 작곡이나 뭐 작사나 이런 거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녹음도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녹음 자체가 다 많이 오래 걸렸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크메이트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정말 동인 말대로 야야야라는 곡이 아무래도 타이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녹음도 오래 걸리고 수정 녹음을 한 대략 한 4, 5번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느꼈으면 해. 네가 내게 기대 좀 줬으면 해. 이번에는 수록곡이 저희 총 14곡인데 14곡 중에서는 이제 동현이 애솔로곡
이제 저의 솔로곡 각각 한 곡씩 있고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솔로곡에 칸토 형이 직접 피처링도 해주시고 또 데뷔가 또 직접 곡을 써서 저희에게 또 선물해 주기도 하고 저는 또 데뷔랑도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곡들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곡은 이제 데이가 저 직접 좀 사랑해줬으면 해라는 곡인데 데뷔의 어떤 잔잔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저희 수록곡 중에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곡을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목 자체부터 뭔가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뭔가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밌고 노래도 너무 중독적이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여서 나중에 꼭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활동이랑 좀 또 곡 자체 느낌도 많이 다르고 또 이번 무대는 뭔가 정말 다 같이 팬분들이랑 노는 느낌이어서 아마 그 점이 무대에서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두 번째 미니 앨범 때 활동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규 앨범으로 또 활동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점들이 좀 달라진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 정규 앨범이 나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지금 1년 만에 이제 또 첫 단독 콘서트까지 열 수 있다고 하니까 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구나 하고 요즘 다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콘서트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무대라든지 뭔가 MX쌤이 이런 무대를 했다고 약간 싶을 정도 약간 그런 무대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포 하나 하자면 아니 이 사람들이 하고 한 띄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시면 정말 재밌는 콘서트가 될 테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팝신 서울에 와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 정규 앨범으로 또 인사를 드렸으니까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MX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